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도의 최대 도시 뭄바이. 이곳으로 여행을 온 커플은 초아 호텔 타지에서 달콤한 밤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날 Excuse me, sir. We didn't order this pork thing. Yes. 단순 주문 착오인지 의도된 관광객 바가지인지 예기치 못한 껄끄러운 상황에 난감해하던 그때 식당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타지 호텔에선 고객을 신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의 손님 맞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날의 VIP 손님은 이란계 부인 자흐라와 그의 미국인 남편 데이빗, 그리고 이들 부부 사이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었죠. 호텔 내의 평안한 분위기와 달리 왠지 모르게 어수선한 기운에 기차역 주변 수많은 시민들이 질서 없이 오가는 거리의 한편에서 정체 모를 무장단체의 무자비한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Armed gunmen have just attacked CST station. Mumbai's main railway terminal gunning down more than 100 passengers and staff. 이날 오전 뭄바이에 도착한 무장단체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소리 소문 없이 뭄바이 시내 곳곳을 장악했죠. 테러단의 배후에는 그들을 강력하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테러단은 그의 지시를 마치 신의 복음처럼 여기며 맹목적으로 따랐죠. 이들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나갔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영혼 없는 표정으로 확인 사살까지 서슴지 않았죠. 끔찍한 총살의 현장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커플은 고막을 찢을 듯한 총소리에 숨어 탈출기를 부착, 기민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는 바깥 세상과 달리 호텔 안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여전히 평화롭기만 한데 아직은 사태 파악이 안 된 그때 도시 곳곳에서 발생한 테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호텔에 달려온 시민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호텔 측은 문을 활짝 열어 시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테러단이 섞여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테러단은 신속히 곳곳에 자리를 잡고 곧바로 무자비한 학살을 이어갑니다. 참혹한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호텔 직원 아르주는 곧바로 레스토랑 손님들의 안전을 살피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 생사의 위기에 처한 데이빗 자흐라 부부는 보모에게 맡겨둔 아기의 안전부터 확인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장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 그 사이 테러단은 호텔 객실까지 침투했습니다. 룸서비스! 이들은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손님을 유인한 뒤 죄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메마른 얼굴로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그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보모 셀린. Coming! Baby? Sally, thank God, where are you? Has
Sorry, what? 테러단이 덮치기 전 가까스로 통화에 성공했지만 Sorry, it keeps breaking up. I can't quite hear you. 엇나가 버린 타이밍에 문은 열리고만 한다. Oh my God. 다행히 테러단은 아니었습니다. 테러단이 손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노파는 황급히 몸을 숨겼고 그 모습을 본 셀리 역시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기와 함께 몸을 숨겼죠. 어느새 시야 안으로 들어온 테러단. 작은 소리도 놈들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극도의 긴장 상태. 그런데 아기의 칭얼거림이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발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때 김란? 살아말고 빠이잔 김란 개오래 지 혼자 있거든 아니는 마르게리 바트룸 절묘한 타이밍에 걸려온 놈들의 전화가 아이러니하게도 셀리와 아기의 안전을 확보했죠. 인도의 최대 도시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뭄바이의 테러 대처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상황. Mumbai has no special forces units of its own, meaning tactical units must be sent in from New Delhi, over 800 miles away. They are hours away at the very least. 그새 호텔 내 사람들은 테러단의 눈을 피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챔버 클럽으로 신속히 이동했고 아르지는 호텔 안으로 은밀히 진입한 두 명의 경찰과 우연히 만나 CCTV 룸에서 놈들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챔버 클럽의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는 진짜 경찰일까요? I'm sorry, what man? The rescue squad. Yes, Mr. Oberoi. We sent in a squad hours ago, but most were killed. 역시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경찰을 위장한 테러범. Mohit Singh! Have you sent any Mohit Singh as part of the squad? 아빠, 바자네 아이 해. 오버로이. Shit. CCTV 화면에서 챔버 클럽 앞에 테러범을 발견한 아르준. Yes, Mr. Oberoi. Mohit Singh was part of the squad. 그런데 경찰 측과의 통화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생각한 수석 셰프가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챔버클럽 안의 손님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5월 8일 개봉하는 영화 호텔 뭄바이는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에서 벌어진 실제 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한 장르 영화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화에 대한 진중한 태도를 바탕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극적인 재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화의 의미와 영화의 재미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이 영화 곳곳에서 발견되죠. 영화의 스피디한 전개로 단숨에 관객들을 테러 현장에 데려다 놓습니다.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귓전을 사정없이 때리는 총성과 비명,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된 황량한 도시의 풍경,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거침없이 총을 난사하는 테러단의 영혼없는 표정 등이 한데에 어우러져 호텔 뭄바이만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형성하죠. 이처럼 영화는 실제 테러 사건을 관객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건 당시의 현장감을 밀도 있게 재현했습니다. 실제 뉴스 장면까지 삽입하면서 테러가 단순히 영화적 소재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강조했죠. 영화의 탁월한 현장감은 촬영과 음향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감독은 빠른 컷 전환으로 극의 속도감을 유지하고 인물의 표정에 좀 더 주목하는 작은 사이즈의 샷을 활용해 현장의 공포와 긴장감,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배우들이 테러의 공포를 실감할 수 있도록 촬영 중에 큰 스피커를 설치해 높은 음량으로 총소리를 재생하며 촬영했다는 마라스 감독의 연출 비하인드.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 알 수 있듯 감독은 압도적인 사운드로 영화의 몰입도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아준, I cannot. Don't open the door. It's them. 결국 가장 안전한 챔버클럽까지 침투한 테러단. 이제 더 이상 타지 호텔에 안전한 곳은 없는 걸까? 우왕좌왕 동요하는 손님들과 손님을 신으로 여기며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직원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더 깊어진 불안과 공포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